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 기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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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톨릭 관동대의대 손정우라고 합니다. 어~ 저는 원숭이를 가지고 뇌기계 인터페이스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어~ 뇌기계 인터페이스란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계실텐데 근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어, 다루고 있는 그 주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신체 일부를 거치지 않고 생각만으로 내 몸이 아닌 다른 것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그 영화에 나왔던 이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기계 인터페이스란 뇌와 인공 디바이스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어, 팔을 이렇게 로봇팔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컴퓨터 커스터 제어하고요,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사지 마비가 됐거나 신체를 잘 움직이기 힘드신 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BCI 스펠러라는 게 있습니다. BCI 스펠러라는 게 내팔을 활용한 BCI 스펠러인데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단어를. 제가 사과라는 음 apple a, 이렇게 되어 있는 사과라는 어 단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제 생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달해 주냐면, 화면상에다가 화면 a, b, c, d를 순차적으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a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애플이니까 a 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뇌파에서 p300이 떠요. 그러면 a,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측정해서 a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철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면 P라는 그 철자가 나왔을 때 자기 뇌파가 바뀐단 말이에요. P300으로. 그러면, 어, 컴퓨터로 그걸 디텍션 해서, 아니, 음, 해서, P구나,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니까 P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게 1분 만에 몇 단어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거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겠죠. 실제로 쓰기 하려고 그러면은 어 되게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꺼번에 많이 보여줍니다. 네. 보시면 그러니까 A, B, C 아까 말씀드릴 때 A 보여주고 B 보여주고 C 보여주고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이제 쌍으로 막 보여지면서 이 중에서 서로 이제 겹치지 않게 순서가 나오는 거를 어, 컴퓨터가 찾아내서, 아, 이 사람이 뭘 봤을 때, 얘가, 어, 머릿속에서 P300이라는, 어, 이런 대파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서, 그래서, 어, 단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식형, 이지, 대파, 이런 것들 두피에서 재는 그 신호의 응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전극을 꼽아서 그 신호를 측정해서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적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숭이가 지금 보시면, 어, 왼쪽에 있는 게 신경 스파이크, 아까 보았던 그런 신경세포의 액티비티, 어, 활성화 정도고요. 그 다음 지금 원숭이는 자기 생각으로 로봇 팔을 뻗어서, 어, 자극제시 로봇이, 어, 끝내주는 공, 조기를 집는 거를 지금 원숭이가 자기 생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거는 되게 어, 추상적인 거잖아요. 원숭이의 생각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생각,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말하면 원 생각을 생각으로 로봇 팔을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말을 하면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신경 신호에 나오는 좋아하는 방향들 벡트썸을 해서 로봇 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로봇 팔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오늘 제 강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 없다. 그리고 그동안 발견됐던 과학적인 그 결과에서 와 뇌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풀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제 저희 이제저가 같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런 게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 저 원숭이가 자기가 로봇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 같으면. 한번 노력해 보세요. 로봇 팔로 움직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할수 있는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원숭이한테는 훈련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Population v e 시 t 벡터라는 방법을 쓰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원숭이나 어, 아니면 사람이나. 로보트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해 주십시오. 원숭이의 생각으로 컴퓨터 팔을 움직이는 게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원숭이의 생각과 움직임이 일치한지 판단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뇌파 실험 뇌파 실험을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 어... 동물 실험과 관련돼서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 저희 인류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으, 보면은, 근데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많이 닮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애, 저희가 실험하다 보면 굉장히 가깝게 돼요. 애착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 그렇게 됩니다. 근데 EBS라는 그런 의료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일부분에 전기작업을 해가지고 파킨슨병이라고 나이가 들면 퇴행성 질환으로 막못 움직이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어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원숭이한테 적용했더때 원숭이가 사람처럼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막 파킨슨병처럼 진짜 된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들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전기작 사람 같으면 어떻게 뇌에다 전기작업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이 부분이 잘못됐나라고 해서 제거도 하고 그런 거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기 실험에 사용된 원숭이가 2 6 마리가, 그 파킨슨병과 관련되는 그 메커니즘 기, 어, 기전을 찾는데 그다 어, 사용됐고, 그다음 전기작업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구나, 뭐 정상이 완화되는가 이렇게 2 6 마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옛날 자료인데 전 세계 10만 명이 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나 아니면 저기 부인분이나 남편분께서 정말 똑똑하고 잘, 그잘 생활하시던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시고 계시는데, 그이 기기를 달아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음 굉장히 고마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원숭이한테 감사하면서 어 미안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셨던 많은 그 뇌기계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은 원숭이에서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는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한테도 적용을 이미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어, 목 밑으로는 도못움직이셨는데 자기가 이제 진짜 뭘 움직일 수 있으면 초콜릿을 자기가 자기 직접 먹고 싶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그 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네, 사람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외부 음, 기기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식형과 비식형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디코딩과 인코딩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 몸을 이렇게 이제 건드리면 느끼는 촉각 촉각 신호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기 자극을 해 가지고 어, 사람이 이제 이 촉각을 느끼도록 하는 실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보시면요 그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로봇 손가락을 저기 연구자 분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있지만 어느 손가락을 건드린지 이분이 아세요 근데 이때는요 어. 실제로 저 손가락을 건드려서 자기가 원래 자기 손가락을 건드린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요. 손가락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랑 자기가 쳐다봐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아 내가 뭐 찌릿찌릿한 이렇게 뇌에서 오는 그 느낌이 어, 로봇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이 느낌이구나라는 걸 학습을 해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눈을 감고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쳐져 가지고요. 어, 아까 처음에 이제 그말 보여 드렸잖아요 생각으로 로봇 팔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로봇 팔에서 압감을 줬을 때 자기가 느끼게 하는 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어, 연구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사이언스에. 보시면 왼쪽은요. 압감을 그준 거고요. 오른쪽은 압감을 주지 않았어요. 좀 헤매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생각으로 뭘 움직이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집거나 할때 그죠? 어뭐집 어, 집으려고 하면 갈 때까지 눈으로 이렇게 갈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잡고 나면 그게 이제 딱딱한 건지, 물렁물렁한 건지, 안 잡고 있으면 밑으로 빠지는 건지, 무거운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무식중에서도 이거를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뇌기계 인터페이스, 운동 뇌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아까 앞감 같은 거를, 그 촉각 같은 느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두 개를 이제 합친 연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슨 질문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해 주십시오. 내 네, 기계 인터페이스가 상용화되려면 뇌파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기계팔 같은 기술력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것 같은데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 수준이냐,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누구나 내가 돈만 내면 할수 있는 수준이냐,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데는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밖에 없고요. 었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어 아직까지 어 보통 이제 그 임상 뭐 실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임상 실험을 뭐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이 그 일상 수준이라고 생각, 일상 이상, 삼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일상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테스트 해보는 수준. 그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요. 어 사실 사람한테 생각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한게 이걸 처음에 이제 선보인 게 2000년, 2006에서 2007년, 7, 8년 정도 돼요. 그때 선보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NIH, 그 미국의 이제 보건 당국에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미국 NIH 가이드라인에 침습평 그러니까 이식형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이런 이런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어, NIH에서 이거 기술로 인정을 하고 이제 됐다는 얘기는 병원에서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됐죠. 미국 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거고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뇌에다 꼽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유타회레라고 합니다. 그 유태레라고 하는데 저희는 원숭이한테는 원숭이 실험 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사람한테 적용하는 허가는 우리나라에서 못 받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전 세계에도 몇 군데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해야 되냐면 특히 중요하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 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감도가 좋은 그리고 많은 수의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재료나 아니면 전기전자나 이런 쪽에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목해서 지켜보는 거는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연구자적인 연구자 수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의료기술이 쭉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어, 일론 머스크의 뉴랄링크입니다. 뉴랄링크가 지금 이제 매년마다 자기네들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새로 개발하고 3000채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도 거기서는 로봇을 개발했어요. 수술하는 로봇을. 정극을 이렇게 로봇이 들어가서 뇌에다 콕콕콕콕 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정극이 얼마나 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어, 무선이 들어가서 보기에 표시도 잘안 나고 간단한 소형화 시켜서 어, 신경신호를 잘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드렸을 까같 이렇게 답저 죽을 때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몇이게요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그 회사에서 지금 뭔가 집중해서 만들고 있어서, 어, 제가 죽기 전까지는 될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드릴 정도, 뭐하게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뇌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붙이겠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 운동과 감각을 넘어서 뭔가가 고등인지, 최소한 뭔가 언어적으로 뭐, 어, 인공지능과 뭔가 막뇌화를 하고, 막 그래야 그런 기술이 가능해야 뇌와 인공지능을 붙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가진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의 도보다 고차원적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그런 뇌기계 인터페이스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언어 뇌기계 인터페이스 가능한가? 그런 거막 질문이 꼬리 꼬리를 묶는 거죠. 언어의 최소 단어는 무엇인가? 그런데 어, 언어 쪽 BMI가 어, 어, 발표가 됐습니다. 2019년에 나온 그 결과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시빌딩에 어, most f a s c i n a t i n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영어로 자막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process. 이제 두 번째 이게 에 나오는 이 화면이 she 뭐냐면 내 신경 세포에서 측정한 신호를 right 가지고 chain, 그거를 재구성해서 screen. 말로 이렇게 만들어거어요 right 물론 들어보시면 실제로 right 이제 발음되는 저보다 밑에 screen. 이제.

아니 이건 어떻게 한 거지? 우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잘 보시면요, 막대기 어, 사람 얼굴이 나오죠? 사람 얼굴이 나오고 어, 턱 이쪽에 턱 입하고 어, 그이 근처에 어떻게 됐냐면 막대기하고 점몇 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막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논문을 읽어봤더니 어떻게 이제 그게 구현이 됐냐면요, 말을 하려 그러면 아, 뭐, 긴장, 제가 이렇게, 긴장, 그러면 긴장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근육을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근육을 움직이려고 하는 뇌신호, 그러니까 운동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용했던 게 뭐냐면 팔이 움직일 때 방향성분을 표상하는 그런 뇌신호를 가지고 원숭이에게 로봇팔로 움직이게 한 거고, 이분은 뭔가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때 나오는 신경 신호를 그거를 재구성해가지고 저렇게 어느까지 합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 그 인공신경 신경망 LSTM이라는 그 인공신경망이 있는데 그런 신경망을 두 개를 달아가지고 이걸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음,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어, 아직 신경과학적인 발견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좀 요원할. 같아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근육을 움직여서 뭔가를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것들은 지금 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방향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 운동뿐만 아니라 고등인지 관련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부분도 계속 연구할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